안녕하세요, 더트레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거는 승강장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품은 가토에서는 한번 전에도 개량이 돼서 나왔던 승강장이지만은 이번에 한번 더 리뉴얼 돼서 새로 발매가 된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승강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라이트 유닛을 이용을 하여 승강장에 불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홈도어, 우리나라로는 스크린도어를 별매 파츠로 이용을 해서 아래와 같이 예쁜 모습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장은 6양분으로 대응이 돼서 나오고요. 상대식 승강장이 아닌 섬식 승강장으로 우선돼서 제품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승강장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퀄리티 먼저 한번 보고 설명서 그리고 부속품 같이 설명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강장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일단 우선 승강장의 색상이 먼저 바뀌었고요. 노란색 부분에 일단은 안전선은 드러내시게 되면 여기다 홈도어를 이제 박을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기존 신형 승강장 같은 경우에 밑부분이 이제 좀 많이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승강장이 꽉 차는 느낌이 나서 이제 비어 보이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품에는 LED 유닛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별매로 일단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추후에 LED 유닛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승강장 옆부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 부분과 상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칩 LED를 박아주시게 되면은 이 레일을 따라서 흐르는 전기를 받아서 라이트 유닛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승강장에 자연스럽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부도 마찬가지로 레일이 들어가 있고 하부도 레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이제 원하시는 부분에 장착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메꿔져 있습니다. 이제 뭐 의자라든지 영면판이라든지 뭐 쓰레기통 관련된 이제 부속품들은 하부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분리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분리를 해주셔서 별매 이제 옵션 파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네모난 판때기 모양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갈아 끼워 주시면은 뭐 의자 영명판, 뭐 자판기 이런 부품들을 추가로 부속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까 거 보여드렸던 거랑 다른 점이라면은 그냥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다는 정도고요. 이제 이외에도 마찬가지 밑에 부분 제거해 주시면은 영명판, 의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승강장하고 이제 부속 파츠가 들어가는 게 이제 조금 없어진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 신형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부분에 애자 부분 같이 해서 이제 열차 전신주 같은 느낌의 이제 부속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요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공간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승강장에 들어가게 될 이제 부속품들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밑판을 빼고 바꾼다라는 거는 요 이제 네모난 판때기 부품인 거고요. 승강장을 체결을 할 때에는 이번 제품은 특이하게 일단은 레일에 끼워지는 조이너와 같은 제품으로 연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간을 연결을 할 때 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단 부분은 레일의 조인트로 연결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LED가 들어가지 않는 이 승강장 끝단 부분에만 기존의 S조이너가 들어가는 형태로 결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제서 부품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열차 이제 뭐 승강장의 홈이 몇 번 홈인지 볼 수 있는 부품들, 그리고 영명판 들어가는 부분, 뭐 거울 부분, 뭐 사다리, 아니면 뭐 열차 정차 위치 관련한 승강장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은 레일에 끼워질 때 그 이제 결합된 이제 조이너를 이제 분리할 때 쓰는 걸로. 만약에 체결이 이제 잘못되었거나 뭐 이제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레일의 조이너를 바꿔주신 것과 똑같이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제 판인데요. 이제 요거는 승강장 하단부에
LED 유닛을 넣게 되면 이제 뭐 역명판이라든지 자판기에 이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일부러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설명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스티커는 사용자가 직접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이제 붙이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단점이라면 커팅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칼이나 가위를 이용하셔서 커팅을 해주셔서 아까 보셨던 부속 파츠에 맞추어서 붙여주시고 승강장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승강장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